제가 점심에 불닭볶음면을 먹어가지고 지금 되게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그런 아메리카노가 굉장히 땡겨요. 근데 제가 원두를 저희 시아버지께서 선물 받으신 원두인데 안 드신다고 하셔서 저 주신 거거든요. 근데 네 개의 원두가 블렌딩 되어 있는 거래요. 어떤 원두가 블렌딩 되어 있는지는 써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, 지금 한번 이 원두를 갈아서 먹어보려고 합니다. 직접 원두를 볶아서 블렌딩 하신 것 같아요. 약간 달콤한 향도 좀 많이 나고, 산미도 좀 있는 것 같고, 뭔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그런 향은 아닌 것 같아요. 되게 은은해요. 그라인더가 생기니까 분쇄된 원두를 사지 않아도 돼서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이 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아들이 자고 있는데 깰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. 저 그라인더를 제가 대학 때 저희 친정 오빠가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대학생 기준에서는 굉장히 비쌌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잘 쓰고 있네요. 저희 오빠도 한때 정말 커피를 좋아해서 그라인더도 사고 원두도 사고 막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아기 키우느라고 시간이 없대요. 커피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아예 캡슐 커피만 먹더라고요. 1, 2 캡슐 커피만 먹는데 그렇게 되면 다양한 원두의 맛을 느껴보지 못할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. 저도 언젠가는 귀찮아가지고 오빠처럼 이렇게 캡슐 커피만 먹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? 이 원두가 확 쏟아질까봐 굉장히 소심하게 내리고 있어요. 저는 이 플라스틱 템퍼가 아무리 조금 이렇게 꾹꾹 눌러줘도 힘이 약해서 그런지 원두 추출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고요. 그래서 전용 템퍼를 하나 샀는데 이 템퍼가 잘못 산것 같아요. 제가 지름을 제대로 안 재고 대충 이 정도면 맞겠거니 하고 샀는데 이 지름이 안 맞아가지고 아마 이 플래닛 쓰신 분들은 제가 이거 45mm, 49mm로 샀는데 50을 사야 좀 맞으실 것 같아요. 원두를 그라인딩을 하고 냄새를 다시 맡아보니까 되게 고소한 향기가 나고, 단, 코코아 향기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단, 그런 향기도 나고, 신 향기도 나고, 처음에 원두 형태였을 때는 그렇게 고소한 향기인지 몰랐는데, 그라인딩을 하니까 향이 엄청 고소해졌어요. 지금 전원 켜놓고 온도가 올라가길 기다리고 있어요. 녹색 불이 들어왔습니다. 이 샷잔은 쿠팡에서 2천 얼마인가 그 정도에 구입했던 것 같아요. 원두를 내려볼게요. 원두 내리는데 한 25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지금 집안에 커피 냄새가 카페에서 나는 그런 냄새처럼 나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. 예쁜 고블렛 잔에 한번 마셔볼게요. 원래 저는 아메리카노 굉장히 연하게 마시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즘 굉장히 진한 커피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아기 때문인가? 이 샷잔이 굉장히 예쁜데 잘 흘러요. 그래서 예쁨을 택할 것인가, 실용성을 택할 것인가 요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. 물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. 남은 원두 하나는 여기에다가
만들어 놓고 뭐 이따가 먹던지 내일 먹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. 샷을 하나만 내려도 되는데 플래닛 커피 머신 한잔 내리는 거에 익숙치가 않아서 추출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고요, 한 잔은. 얘는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저녁에 먹던지 내일 먹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. 요즘 너무 덥네요. 지금 아기도 자고 있고 해서 제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. 이거 샷 하나 넣은 거거든요. 그리고 크기도 되게 작잖아요. 생각만큼 그렇게 진하지는 않고 보기도 되게 연해 보이지 않나요? 많이 쓰지도 않고 약간 달고 많이 시지도 않아요.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맛있어요. 바디감이 그렇게 막 훌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약간 가볍고 무난하게 마시기 좋을 것 같아요.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맛인 것 같기도 해요. 단맛이 많이 강해서 사실 제가 원두를 잘 모르는데 아메리카노로 먹지 않고 그냥 에스프레소로만 마셔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불닭볶음면을 먹고 그 불닭볶음면이 너무 짜가지고 이거 원샷 하고 싶어요. 아, 살것 같네요. 아기가 1시 좀 넘어서 잤는데 지금 2시 40분이 돼가고 있거든요. 아기가 한 3시 반쯤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. 와우, 다 마셨습니다. 불닭볶음면이 너무 식탁 위에 있는 전등이 막 깜빡깜빡깜빡 그랬어요. 왜 그러지? 저 LED를 나갈 리가 없는데? 아무튼 불닭볶음면이 너무 짜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너무 짜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나면 후회하고 맵고 근데 또 먹고 싶고 불닭볶음면이 묘한 매력이 있어요.